사건을 시험 문제가 원하는 거를 사건으로 잡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여기 위치에서의 위치에너지 얼마냐? 여기에서의 운동에너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를 잡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맞죠? 여기랑 여기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를. 네, 안녕하세요. 민식캠 아카데미의 민식캠입니다. 하루 한 시간 시험 공부합시다. 오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설명하면서 이제 시험에 이거 도대체 어디에 쓰냐? 그럼 에너지랑 충격량 이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쓰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게 더 시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시험에 어떻게 쓸 건지 푸는 방법 한 가지가 뭔지 좀 설명할 거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가 운동 에너지, 저번에 이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제 일과 에너지, 이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맞죠? 운동 에너지는 K로 나타낸다 했죠? 이거 외워야 돼요. 2분의 1 mv 제곱. 자,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속도만의 함수죠. 속도. 운동이니까. 왜냐하면 이거랑 이건 상수죠. 그래서 v만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U라고 표현할 거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 중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거는 이제 위치만의 함수죠. 위치만의 함수. 이거는 이제 상수니까 안 변하죠. 지구 어디든이. 지구에서는. 그래서 H만의 함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위치 에너지는 탄성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 이것도 위치만의 함수죠. 공식을 이거는 외워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일에 대한 공식이 뭐예요? W는 F.S 이거. 자, W는 F.S 이거 외워야 되고, 이게 이제 그 내적이라는 거예요. 내적이. 그러면은 스칼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저번에 전달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쓰냐 하면은, 먼저 잠깐 설명하자면은 복원력을, 핵심 내용 먼저 설명할게요. 복원력이. 자, 복원력은 뭐냐 하면은 힘 중에서 사람이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뭐냐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의 돌아가는 성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스프링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이게 당겨놓고 놔두면은 다시 띠디디딩 하고 원래 평형 위치 x는 0이죠. 안 늘어났을 때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맞죠? 이게 이제 중심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게 이제 복원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려는 이제 복원력에서 이 중력도 복원력이에요. 중력도 만약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공을 여기 놔두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으로 이제 계속 당기는 거죠. 이런 거지만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 손실. 에너지 손실이 제로예요. 제로. 위치 에너지가 복원력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위치 에너지 중에서 이제 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여기 봅시다. 그림이. 그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M이라는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놔두면은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합시다. 1번이 사건 1번의 정지. 그때는 위치 에너지가 이거 만빵이에요. 만빵. 꽉차 있어요. 근데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여기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 제로라고 봅시다.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땅일 때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내려가죠. 이렇게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반면 증가하죠. 그래서 속도가 어때요? 속도만의 함수를 했죠. 속도가 점점 길이가 이렇게 증가하죠. 벡터 길이가. 위치 에너지가 떨어진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총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100줄이라고 할게요. 총 100줄이라고 할게요. 총 100줄,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가 100줄이고,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80줄이라고 해볼게요. 80줄.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20줄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40줄이라고 하면은 60줄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이제 위치, 중력에 의한 포텐셜이 0줄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가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가 100줄로 이렇게 환원돼요. 그러니까 다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원력에 의해서 다쓸수 있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다는 거죠. 맞죠? 100% 손실이 없이. 근데 열 같은 거는 마찰 같은 거 있잖아요. 마찰은 복원력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찰열이 발생하면은 그냥 손실이 나요. 이걸 다시 못 써요. 나중에 열역학에 때좀 배울 건데 그거를 좀 줄여보고자 그 열기관이라는 것도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막 카르노 기간 이상적인 기간도 만들어 보는데 100%를 회수를 못해요. 언제나. 근데 이제 복원력 같은 경우는 100%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100이면 에너지가 100으로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에너지는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 역이라고 붙여두고 카이네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다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즉 이제 시험에 어떻게 쓸 거냐면 사건 봐봐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에요. 사건 1대의 역학적 에너지는 100이에요, 100.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맞죠? 그 다음에 K1이랑 U1. 그러니까 사건 1번일 때는 사실은 K가 몇이에요? K가 0이었고, 정지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U1이 100이었죠. 이게 같고. 그 다음에 사건 2번일 때 역학적 에너지도 100이에요. 그 다음에 K 값이 20으로 증가했고, K2, U2. 그 다음에 20으로 증가했고, 80으로 이렇게 줄었죠. 총량은 어때요? 같죠? 이게 사건 1, 사건 2, 사건 3, K3, U3. 이거는 뭐 굳이 적자면은 60, 40 이렇게 0. 이렇게 K4, U4. 여기 사건 4. 점점점점. 계속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이 사건에 따라서 총량, 역학적 에너지 총량이 같은 거예요. 복원력이 작용할 때. 이거를 학생들이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건을 이렇게 1, 2, 3, 4 마음대로 잡아도 되는 거냐? 맞아요. 마음대로 잡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쓸 거냐면은 사건을 시험 문제가 원하는 거를 사건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여기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냐?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잡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맞죠? 여기랑 여기를 잡는 거예요. 또는 충돌 직전에서 얼마냐? 이렇게 두 개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보여줄게요. 예시로. 그러니까 이거 뭐 공식은 학생들 사실 옛날에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잡은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사건 분리하기. 자, 정지해 있던 10kg 물체를 떨어뜨린 뒤 물체가 바닥으로 3m일 때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가? 이랬죠. 맞죠? 자, 여기도 봐봐. 사건을 분리한 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에너지 문제랑 충격량 문제 쓸때 이렇게 쓰세요. 사건. 을 이제 분리할 거예요. 어디 분리하면 좋아요? 첫 번째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첫 번째 시작할 때. 그 다음 어때요? 충돌 직전에 구하라 했어요. 아니면 어디 여기서 2번, 3번 많죠? 그 중에서 나는 여기를 잡을 거예요. 여기 2번을 잡을 건데 여기서 높이가 몇일 때? 3m일 때 사건을 1번에서 2번을 이렇게 잡는데 여기는 3m일 때.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운동에너지 총량, 아, 역학적 에너지 총량이 같다 했죠, 맞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총량은, 원래는 K1, U1은 K2-U2- 또 이렇게 잡아도 되고, U2라고 해도 되고, 다시라고 하는 이유는 해문 사건이 일어나거나 충돌이 일어난 후는 다시라고 잡는 경우가 많아요, 해문이. 그냥 이렇게 잡아도 되고, 다시로 잡아도 돼요. 근데 해문은 이렇게 풀어요, 사실은. 1, 2라고 했으면은, 그냥 여기서 어차피 운동에너지 없잖아요. 정지해 있으니까. 그럼 이건 없애버려요. 그냥 처음부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두개다 있죠? 이렇게 잡아줘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봐봐. 사건으로 나누었더니, 뭐가 생겨요? 식이 한 개가 생겨요. 식한 개. 햄이 언제나, 뭐라고 말했어요? 미지수 개수랑 식 개수를 맞추면 푼 거다. 이말 했죠? 맞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나눠보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식이 나온다니까요. 공식이. 햄이 옛날에 시그마 Fx는 뭐 ma, 3a 이렇게 해가지고 막 풀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공식이 나오죠. 공식. 자유물체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게 x축의 힘을 다 더해보고 넣어보고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미지수 개수랑 맞춰서 풀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야. 시험도 이렇게 풀 거야. 우리 햄이 이렇게 사건을 나눈 이유는 그 식계수랑 미지수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식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그 공식을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알겠죠? 이 사건 여러 개 있는 게좀더 재밌는데
그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자, 봅시다. 이거 이제 넣어보면 돼요. 이제 하나씩 구하면 돼요. 우리가 왜냐면 U는 MGH 구하라 했잖아. MGH.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죠. 그럼 어떻게 돼? M이 몇? U는 그냥 U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이거 U는 몇이에요? MGH니까 10, 5.8. 10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 10, 10. MG는 일단은 임의로 10 할게요. 10, 10. H가 몇? 10이네. 자, 이거. 그럼 1000이네. 1000줄. 그다음 K 다시는 얼마예요? 자, 이거 모르네. 2분의 1. 10V 다시의 제곱. 맞죠? 이건 모르죠. 2분의 1. 10V 다시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여기서 MGH가 있죠. 그럼 U 다시는 몇? M이 10. G가 10. 이거 3. 이해되죠? 그럼 300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넘어가면은 700이 되고 5V 다시의 제곱. 이해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V 다스는 몇이에요? 140. 140, 루트 140. 이렇게 나오겠네요. 속력의 크기는. 자, 그 속도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아래 방향으로 루트 140 하면 되겠지, 맞죠? 이런 식으로 식 하나, 문자 하나. 이렇게 나오게 돼요. 더 풀어볼게요. 자, 이거 충격량에서도 이렇게 쓸 거예요. 충격량 문제에서도 지금 운동이랑 충돌을 햄이 묶어놨어요. 그두 가지를 같이 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충돌까지 있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물체 2kg을 0.1m 압축시켜 놓았다. 3kg 물체와 완전 비탄성 충돌 후 언덕을 올라 H만큼 올라갔다. H는 얼마인가? 이랬죠, 맞죠? 자, 이것도 사건을 나눌 거예요. 언제나. 자, 햄이 이번에는 사건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첫 번째 사건, 1번은 뭐예요? 여기서 압축한 거. 압축한 사건이라고 얘기할게요. 이해되죠? 정지 상태겠죠? 일단은 이그 느낌이 와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이제 압축시켜서 쫙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사건은 햄은 이제 충돌이 이제 섞이게 돼요. 충돌. 맞죠? 충돌이 섞일 때는 언제나 햄은 이거를 추천해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그거를 하나 따로 잡아주면 좋아요. 충돌 전과 충돌 후. 그래서 사건 2번은 충돌 직전을 잡는 거예요. 충돌 직전. 그 다음 사건 3번은 뭘로 잡아주면 되냐면 이제 부딪혔을 때 완전 비탄성 충돌로 해서 잡을 거예요. 완전 비탄성. 자, 이거는 사건으로 잡는 방법은 학생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꼭 역학전에너지 보존을 꼭 그것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쓸 거예요. 이 방법으로 알겠죠? 푸는 방법을 내가 하나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로. 그 다음에 언덕을 H만큼 올라간다 했죠? 그럼 H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죠. 여기가 이제 2kg, 3kg 같이 올라갔겠죠? 그때의 사건을 4번이라 할게요. 이해돼요? 햄이, 자, 1번. 1번은 뭐야? 이 사건으로 나눴는데 1번은 뭐야? 1번은 압축. 예, 시험엔 진짜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는 역학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했고 하시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충돌을 섞든, 에너지 보존이 되든, 에너지 보존이 안 되든, 상관없이 이렇게 문제를 하이브리드로 내거든요. 충돌이랑 에너지랑 합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때그때마다 그잘 써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이 사건 1번이 아까 압축. 이거 압축이고, 2번이 뭐야? 충돌 직전. 2kg랑 3kg 충돌 직전. 3번이 뭐야? 완전 비탄성, 완비. 이거 충돌 직전, 충돌 직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속도 0이죠, 속도 0. 최대 올라가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사건은 햄이 1, 2, 3, 4로 나눴어요. 자, 이거 이제 할줄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자, 1번은 압축했으니까 뭐가 생겨요? 포텐셜 에너지 생기는 거 알겠죠? 탄성. 탄성. 이해되죠? 유탄성이.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충돌 직전에서는 다 뭘로 가요? 그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전부 다 카이네틱 에너지로 갑니다. 이게 만약에 필요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U1. 사건이 많을 경우는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알겠죠? K2. 이렇게. 2번 사건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K-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봐. 2번, 3번에는 운동에너지 보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해돼요? 안 돼요. 운동에너지 보존, 왜냐면 완전 비탄성이니까. 근데 뭐는 보존돼요?
운동량. 저번에 배운 운동량 보존되죠. 알겠죠?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P랑 P2랑 P3랑 같죠. 이해돼요? P2랑 P3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 없습니다. 그 뭐냐, 위치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없습니다. 자, 여기 0으로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이 0이 0 기준 중력이. 그럼 여기서 이까지 올라가죠. 그럼 속도가 0이 되니까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있죠. 일단 K3번의 운동 에너지랑 뭐랑 같아야 돼요? 여기 올라갔을 때 뭘로 바뀌어? 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해돼요, 이거? 이건 중력이, 여긴 중력이고, 중력이. 이건 뭐? 탄성력이. 자,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렇게까지 하면은 딱 멈추겠죠? 이해돼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색깔을 칠해볼게. 봐봐. 이거. 하나, 둘, 셋. 색깔을 칠한 이유는 이 색깔마다 식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색깔 식 하나, 초록 색깔 식 하나, 파란 색깔 식 하나. 그러면은 식이 세 개면은 문자가 몇 개를 감당할 수 있어요? 문자는 총세개 감당할 수 있죠.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미소를 띄어야 돼요. 야, 미지수 세 개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햄이 조금만 이번에는 바로 여기에 적으면서 해볼게요. 자, 탄성 에너지 U1은 2분의 1, K가 1000이라고 가르쳐 1000, X가 0.1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 K2, 이게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니까 2분의 1, M이 2kg 곱하기 V2의 제곱. 이거 사건 2번의 속도라고 합니다. 여기가 둘이가 같다. 그럼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왔죠? 첫 번째 하나씩이 이거. 첫 번째 하나씩 U1이랑 K1이 같다. 이거. 같은데 미지수가 몇? V2 제곱. 이거는 그러면 결국에는 풀었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P2, P3 봅시다. P2, P3. 자, P2는 충돌 전 운동량이죠. 충돌 전 운동량은 얘밖에 없죠. 우리 운동량 공식 MV 외웠죠? 이거 기본 공식은 꼭 알아야 돼요. 햄이 파생 공식 안 외워도 기본은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자, P2는 M 2kg. 맞죠? V가 몇이야? 여기서 구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몇이에요? 이게 10이 되고, 5가, 루트 5가 되는 루트 5. 자, 이렇게 되고, MV. 그 다음에 P3는 몇이에요? P3? P3는 합쳐졌죠? 합쳐지면은 5kg이 되고, 맞지? 그 다음 V3가 되죠? 그래서 는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또 V3가 나오죠, 이렇게. 미지수가. 그 다음 이것도 넣으면 어떻게 돼요? K3는, 이거 구해보자, 일단. V3는, 그럼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돼? 5분의 2 루트 5죠. 그러니까, 이게 루트 5분의 2가 되고, 이게 따로 그게 안 되네. 5분의 루트 5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적어야겠죠, 맞죠? 자, 이렇게 되고, 조금 깨끗하긴 안 나오네요. 이게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식이라서. 자, K3는, 그럼 운동 에너지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이제 여기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이 몇 킬로? 5킬로. 지금 완전 비탄성이니까 합쳐서 갑니다. 그 다음에 V3의 제곱. 여기에 합쳐진 걸 넣으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U4는 MGH죠. M이 5kg, G가 몇? 10이라고 합시다. H가 이렇게 대문자, MGH. 그러면 이게 나오면은 넣고 여기에 눈 같다고 해버리면은 H 값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 사건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줄 알아야 돼요. 왜 이걸 할줄 알아야 되냐면은 나중에 시험에서는 H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비슷한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이렇게 나와도 뭐 물어보냐면은, 뭐, H는 얼마인가? 이건 당연히 물어보겠지만, 뭐, 충돌 후 속도는 얼마인가? 충돌 후, 뭐, 속도. V는 얼마인가? 이렇게도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뭐, C는, 뭐, 에너지는 얼마인가?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때 에너지. 이렇게 막, 이게 새끼를 친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20점짜리인데 총, 이게 5점, 뭐, 7.7, 이렇게 8점, 이런 식으로 새끼를 쳐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사건으로만 잘 나눠 놓으면은
그때그때마다 속값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대응하기가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햄이 이렇게 푸는 방법은 사실 그래서 이거 조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가지고 쓸수 있도록 하세요. 시험엔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면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내가 햄이 이왕 시간이 조금 된 김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사건이.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외력이 작용할 때를 조금 볼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힘냅시다. 문제에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될 때랑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될때이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지만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경사면에서 물체 M이 2kg이며 외력이 50N으로 정지 상태에 출발하여 경사면 높이 100m까지 일을 해주었다. 경사면 마찰계수는 0.3이다. 그때 속도를 구하시오. 이랬죠, 맞죠? 자, 여기서 똑같이 여기까지 일을 해주었다네, 여기까지. 맞죠? 그럼 사건은 1번, 2번.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맞죠? 사건 1번, 2번. 이렇게.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엔 일을 해준 거예요, 일. 그러니까 외력이 개입한 거예요, 외력.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력이랑 탄성력이라는 이제 복원력만 개입을 했었는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데, 이번엔 외력이 개입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공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즉, 이게 K1 더하기 U1, K2, U2. 이게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공식에서 추가적으로 햄이 이말 했죠. W, 2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기에 100줄에 2를 해주면 얘가 에너지 100줄을 먹는다 했죠? 얘가 힘을 먹는다 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2를 해주면 이것만 해주면 돼요. 플러스 W만 해주면 이 공식이 다 성립해요.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은 이 W만 더 추가됩니다. 외부에서 1이 작용할 때이 W만 추가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W는 FS이기 때문에 이거 구하는 거 봅시다. 자, 이번에는 50N을, 이거 시타가 30도거든요. 그러니까 W는 FS인데 여기에는 지금 마찰도 작용하죠. 마찰력을 구하기 위해서 햄이 자유물체도 좀 그려볼게요. 이쪽으로 mg, 그러니까 2kg이니까 20N 이렇게 할게요. 20N mg. 그러니까 g를 10으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외력이 50. 그럼 이거 분리할 수 있죠? 이렇게 분리. 그럼 이게 30이니까 이게 mg 코사인 시타 20,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수직항력 n.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mg 사인 시타 mg 20, 사인 시타는 2분의 1, 2. 이건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뭐야?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마찰력. 이렇게 자유물체도 그릴 수 있죠? 자, 여기서 이거. 내가 색깔을 칠해줄게. 이거. 자, 이거. 얘 둘이가 일을 하게 돼요. 얘 둘이가. 색깔을 햄이 빨간색으로 칠해줄게. 일을 해주는데, 이 외력이 한 일은 파란색 W라고 칠게요. 이건 외력이 한 일은 F 곱하기 거리. S가 몇이야? 이쪽이, 이게 2분의 1이죠. 사인이. 그러면 200m죠. 200m. 2분의 1이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그러면 외력이 한 일은 50 곱하기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만 줄이 되죠, 만 줄. 그러니까 이만큼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운동 방향과 힘이 방향이 같죠?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인 이 마찰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거는 F, S 이렇게 됩니다. F가 뭐? 이게 뮤 N이죠, 뮤 N. 뮤 N. 뮤가 0.3이라 했죠? 0.3. N은 여기 수직항력 이거죠, 이거. 곱하기 10루트 3. 곱하기 어디까지? 200줄.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수학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F 돗 S는 F 크기, S 크기, 코사인 시타인 거 알죠? 코사인 시타. 그럼 코사인 시타가 여기 방향, 이제 여기가 F고 거리가 이쪽이죠? S가. 이해돼요? 그러면은 얘, 이 둘이가 이루는 각이 몇 도예요? 180도죠. 시타가 이제 180도가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 그래서 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이 반대면은 이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마찰 때문에 에너지가 음이 되죠. 그러니까 없어지죠, 맞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잘 기억해 주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3루트 3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200을 하면 되죠, 200. 그럼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40줄이 나와요, 40줄. 자,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만 줄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이총 W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줄 빼기, 만줄, 이건 플러스가 된 거, 빼기, 1040줄. 왼쪽식은 이렇게 된 거, 이거 0이죠? 정지 상태에 출발했기 때문에 여긴 0이에요. 둘다 없어요.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식은 이거죠. 나중 속도 1/2, m이 2kg, 난 v2의 제곱. 그 다음에 위치에너지 몇? 이게 100이죠. 그래서 mgh. m이 2kg, g가 10, h가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v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0이고, 2000이 되고, 2000이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대충 빼면은, 그 다음에 여기를 루트를 씌우면 되네. 이게 없어지고. 그럼 속도가 83이 돼요. 루트 2가 83m 퍼 세크가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냥 나중 속도는 83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개념을 학생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푸는 방법은 똑같이 이거 하되, 이번에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거. 이 W만 추가하면은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돼도 풀수 있다. 이 W 구하는 방법은 외력은 플러스, 마찰력은 마이너스. 이 개념만 숙지하면 됩니다. 자세한 이 문제풀이, 시험 문제풀이에 관한 영상은 이제 추가적으로 유형 3번에 더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쓰세요. 이거는 이제 풀이 방식 예입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A뿔 받아봅시다. 네, 영상 도움 됐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